윤석천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현안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천입니다. 네, 예. 자고 남은 뉴스가 터져왔고요. 정신이 없어 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론가님도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경제 현안도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데. 네, 뭐 현 정부의 그 방향성은 뚜렷한 것 같아요. 예. 북한을 이용한 국내 불만의 무마. 네. 그러니까 국내 불만을 외부로 투사시키는 전략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재벌에게 다 몰아줄 것 같아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갖고 있는 자, 가진 자들이 더 풍성하게 잘 살고 없고 또 대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네네. 그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 자기 삶이 이렇게 파괴될 가능성이 크고 파괴될 것 같다는 것을 왜 예지하고 예견 못하시는지 좀 알겠죠. 자, 어제 NHK에서 보도했습니다. 우리 평론가님도 네. 보셨겠지만 네네네. 방류를 땡겨서 24일을 할 것 같아요. 24일 이후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기네들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자,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건 경제평론가시니까 우리 아, 국내 수산업과 연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일본 내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죠. 네. 이게 왜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냐면은 사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100%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상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산 그 수산물이 중국에서 팔리는 게 전월 대비해서 한 34% 줄었어요. 네. 만약에 이게 방류가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일본산 수산물, 그러니까 일본 업권 쪽에서 제일 큰 피해가 예상이 될 거고요. 네. 그건 바로 한국으로 전이가 될 겁니다. 사실 방류 이전인데도 얼마 전 소금 품귀 현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번 사례를 보여준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양식업을 포함한 수산업의 피해를 추산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관련 수요는 급감할 것이 분명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업은 물론 양식업. 네. 네.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유통업이 있죠. 예. 또 횟집 등 수산물 취급 또 하는 외식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령 뭐 횟집이라든지 명태찜이라든지 뭐 무슨 뭐 찜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생선 구이집. 네. 뭐 그다음에 장류를 만드는 거 소금이 들어가는 장류 만드는 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고요. 네. 더 웃기는 거는 지금 그 수산업 그 핵 오염수 피해 지원을 갖다가 법제화한다고 그러는데. 네. 아, 일본이 저지른 그 잘못을 갖다가 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네. 이걸 갖다가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 국민적 네.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예. 이런 지원법을 갖다가 법제화한다는 것도 제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렇죠. 일본이 투기했는데 그렇죠. 일본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우리가 그 피해를 갖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런 어떤 피해 지원법을 갖다가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국내 소비 경제도 지금 짐작이 안 된다 그러시는데 이런 일 처음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네네네. 듣도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 네.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횟집으로 어떻게 가겠냐라는 것이 네네네. 이미 여론입니다. 평론가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찜찜해서 못 가잖아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지금 그 가령 뭐 이게 수산업자, 양식업자뿐만이 아니라 네.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그 어민들 그 수산물 판매업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걱정거리 크죠. 네. 이거 만약에 그 불법 이게 투기가 시작된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거지만, 일반 국민들의 공포감을. 맞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이게 실제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본격화가 될 거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소비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네. 소비가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주도 해녀분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어저께도 전문가가 우리 서균열 교수가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단기적으로 피해는 평형수, 거기 화물선 그 평형수를 공해상, 제주도 남쪽 바다에다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제주도 해녀들은, 제주도 산업은 어떻게든 완전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네. 이게,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든지 그건 차치를 하고서라도. 예. 사실 일반 소비자들의 미치는 소비 심리는. 네. 당연히 안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거 누가 먹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뭐 그걸 갖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여주기식으로 먹는 게 뭐 그런 수요가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산물을 갖다가 먹는 걸 갖다 꺼려하게 될 거란 얘기죠. 네. 그게 단순히 그 어류뿐만이 아니라 김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누가 그 겁나서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수산업의 피해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거고요. 네. 그 피해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문제 도대체. 그게 뭐 지금 뭐 대책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뭐 수산업 피해에 대해서 그 지원을 갖다 법제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수요 감소 그 네. 수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를 갖다 이미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부가. 허도순밖에 안 나오겠어요. 평론가님도 지금 이게 어이가 없으니까 허도순밖에 안 나옵니다. 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뭐 처리 네. 가령 뭐 이런 식의 대응이 되면은 이해가 가죠. 니들이 버린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한테 뭐 국제 사법 재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든지. 그렇지. 적어도 뭐 그 정도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과 같이 전수조사해서 수입을 금지시키겠다 확실하게 그러든지. 예. 아, 수익 금지만이 아니라 우리 연안에서도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니까. 네. 사실 그 피해에 대해서는 니들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연일 그 추석 물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보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네. 뭐 짜장면 하나에 8,000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외식까지도. 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주부들 장바구니 네. 물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심대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일단 추석 물가에 대한 걱정은 네. 사실은 이제 농산물에 집중돼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계속되는 폭염하고 태풍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네네. 사실 제가 어제 마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 복숭아 같은 게 전부 다 몇만 원이고요, 박스에. 네. 호두 두 송이 정도 담겨 있는 게 한 15,000원,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좀 먹을 만한 것들은.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낙과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태풍이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과일류라든지 뭐 이런 그 채소. 네.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사실 뭐 배추 도매가가 한 달 전보다 160% 올랐고 무 도매가가 한 달 전보다 130% 올랐습니다. 와, 김장 네. 어떻게 해요? 김장 올해는 뭐 거의 뭐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보면 거의 뭐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물가들은 그 농산물에 대한 물가는 사실 일회성인 부분이 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일기가 좀 온순해지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출하량이 좀 늘어나고 해가지고 네. 안정되고 하는 것들이 뭐 매년 반복되는 건데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비싸니까 가게 네. 이제 소비 부담은 오는 건 확실한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외식 물가라든지 이런 물가들이 너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어떤 소비재 그 재료 원재료 가격들이 오르기도 했지만은 네.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고정비로 들어가는 뭐 전기세라든지 가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업 물가, 외식 물가에 이제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짜장면 가격이 8,000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지금. 에, 짜장면만 그런 거예요. 설렁탕 한 그릇 먹으려면 10,000원짜리 한 잔 가지고 좀 설렁탕 못 먹잖아요. 맞습니다. 네. 만 원 들고 가면은 점심 먹는 것도 불안불안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외식 물가로. 네. 그러니까 이런 물가들의 어떤 물가 급등의 원인이 네.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하나는 이제 뭐 일기가 굉장히 불순했으니까 예. 그런 영향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전기세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폭등한 영향들이 네. 이게 서비스업 물가로 이제 전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바로 가르고 있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뭐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가격을 올리면은 그 일단 뭐 좋을 것 같지만 손님들이 떨어지니까 네. 사실 장사가 더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일반 소비자들, 우리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값 비싸니까 감히 엄두가 나겠어요. 네네. 선뜻 집어들 용기가 없는 거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폭염이잖아요. 네네네. 뭐 그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도 계절은. 그래서 네, 이 집마다 선풍기 에어컨 키고요. 근데 전기값 또 인상됐어요. 이거 아, 다음 달 전기료 인상, 전기값. 이거 뭐 7월 지금 요금 고지서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전기요금 5번 인상 됐잖아요, 총. 22년도에 3번 인상 됐고요. 네. 올해 1분기, 2분기 해가지고 2번 인상 됐습니다. 총 5번 인상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 일반 가정용도 가정용이지만. 네. 이게 일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아, 누진제가 적용되는군요. 네. 아. 네, 많이 내면 낼수록 킬로와트당 요금 네. 자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그 기사에서 읽었는데 PC방 같은 경우가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분들은 뭐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월이겠죠. 네. 작년 7월 대비해가지고 올 7월 요금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 PC방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려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흉악 범죄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 같아. 네네. 요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하면 그 우리 시민들 얼굴이 편하지가 네. 않아요. 다들 그냥. 그냥 아니 그 지금 저기 뭐야 그 저기 버스 요금도 올랐잖아요. 서울. 또 올랐죠. 예. 예,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저기 지하철 뭐야 요금 그 지하철 요금 오를 거고요. 네. 예. 아직 카드에 딱 이제 그 뭡니까 그거 거기 딱 찍을 때 전에는 네. 얼마였는데 이제 팍 뛰어서 그게 보이겠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네네. 상당히 국제정치하고 연관이 깊은 것 같은데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면서 내놓는 네네. 분석들이 신냉전 시대가 이제 개막된다. 북중러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되면 네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경제관계 이런 부분들도 중국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네네. 그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이것도 굉장히 걱정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20세기 이후에 네. 미국의 우산을 벗어나서 번영한 국가는 사실 없습니다. 아,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이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아,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거는 우리 경제에 하나는 그 분명히 이득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아. 가령 뭐 배터리라든지 가령 뭐 반도체라든지. 네. 이걸 중국들이 우리를 급속히 따라오고 있고 이런 위협들에서 당분간은 우리가 네. 이제 좀 안정권에 접어들 수가 있겠죠. 네. 그 미국이 이제 제약을 하니까 중국을 압박을 해서 못 따라오게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가령 뭐 우리나라 배터리가 선전을 한다거나 반도체의 어떤 기술적 우위를 갖다가 당분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큰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 중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자체에 대한 어떤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중 네. 관계가 어떤 긴장이 강화되면서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일반 다른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양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 양산 기술이라는 건 단순히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품질, 가격, 납기 등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요건들. 네. 이게 세계 최고의 기술이거든요. 어허허허허. 그렇다면 미국한테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빚을 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갖고 있는데 니들이 우리를 갖다가 끌어들여서 공급망 개편을 꾀하려고 한다면은 네. 우리는 중국에서 잃는 게 있으니 니들이 그만큼을 더 보상을 해라.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한테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먼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중국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는 사실 손에 그렇게 크게 얻는 것도 없으면서 네.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외교적인 거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 전 정부에서 출연했다 전략적 모호성 대신 네. 한쪽으로 굉장히 경도된 어떤 양상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익은
별로 없는 것도 없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큰 손실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 그러는데 그 지표도 상당히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 지금 1분기에 한국은 0.3% 성장했어요. 근데 일본은 0.9% 성장했습니다. 네. 세계 일본이 앞섰죠. 이야, 진짜 참. 2분기에는 좀 나아질 거라고 봤는데 네. 2분기에 한국은 0.6%, 일본은 1.5%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5배 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일본 성장률 1.4%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한국은 1.1% 성장을 전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 몇십 년 만에 일본한테 완전히 역전당한 거고요. 25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한국 경제는 추락 중이죠. 우리가 20년과 21년, 2년 연속으로 GDP 세계 1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세계 10대 강국이었어요. 근데 그게 22년, 윤석열 정부 첫 출범해 13위로 밀려났어요. 네. 근데 이게 2년차, 3년차, 올해와 내년에 나아질 걸 가능성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올해 뭐 1%대 저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위상 자체, 한국 경제의 위상 자체가 추락하고 있는 거네요. 뭐 20년, 뭐 30년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지금 훨씬 그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네. 이거는 그 한국 경제의 위상 자체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왜 그런 겁니까? 현 정권에서 어떤 경제 정책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 교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네. 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거고요. 아, 사실은 8월 거기에. 달에도 급감했어요. 아. 우리나라는 또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크니까. 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몫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큰 호조를 보였고요. 한국은 반대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자, 평론가님 좀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좀 즐거운 소식으로 한국 경제가 잘 되고 있다. 먹고 살기 좋아진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저도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네네. 자,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